지난달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은 사우디 정부 및 기관과 20여 건이 넘는 MOU를 체결했죠. 이는 네옴시티 건설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 원전, AI, UAM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시티는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토목공사가 아닌 석유에 편중된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빈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인데요. 수십 년간 사우디는 석유를 이용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많은 산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 속 사우디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사용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 자명한데요. 여기에 국제 유가가 60에서 70달러 선이 유지돼야 국가 운영이 가능한 점은 사우디의 국가 운영의 불확실성을 더해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빈살만 왕세자는 우리 돈으로 670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탄소 중립의 미래 도시 신재생에너지가 100% 공급되는 네옴시티를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100% 공급되는 도시, 이를 바탕으로 석유가 아닌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담겼는데요. 빈살만 왕세자의 네옴시티는 그린수소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추진의 이유이자 사우디가 석유에 편중된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빈살만 왕세자의 원대한 구상인 거죠. 또한 사우디는 그린수소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국영기업 아람코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에 블루수소를 공급하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탈석유화에 더욱 탄력이 붙어 수소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업을 따내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수주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빈살만이 그리는 사우디의 경제 재편은 에너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평소 개혁, 개방 의지가 확고한 인물로 평가받던 빈살만은 2018년 영화관을 재개장하고 K-POP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문화, 관광 분야로의 발전도 도모했는데요. 전제 군주국가인 사우디에서 이 같은 파격적인 행보를 거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2030 인구 비율이 사우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인구만큼 사회 경제적으로도 젊은 국가를 지향해 에너지만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 아닌 엔터, 관광으로도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옴시티 건설은 대형 플랜트 사업일 뿐 아니라 한국이 가장 잘하는 엔터, 관광, 콘텐츠 산업도 사우디에 수출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플랜트 산업은 공사 규모만 크고 수익성과는 거리가 멀어 이런 빈 공간을 파고드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 진영 등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노선을 갈아타는 실용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옴시티 건설에 많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도 해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과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엔터 산업 등으로 사우디에 진출한다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외교적 중재자 역할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네옴시티는 대규모 플랜트 공사가 아닌 한국의 수출 다변화를 이루고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인 것인데요. 따라서 어느 때보다 정교한 외교 정책이 주문되는 시점이겠습니다.